위기에 처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일을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1980년대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인 소련을 비롯하여 중국이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가 되어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레닌의 동상이 군중들에 의해 끌어내려졌습니다. 북한은 1990년 중반 국제적인 고립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를 선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북한을 핵무장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말았습니다. 2003년부터 14년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6자회담이니 회피정책이니 하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북한 당국의 실체를 알면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해방과 함께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김일성이가 일으킨 6.25 전쟁과 그 후 수없이 저질러 온 각종 도발을 경험하고서도 공산주의와 김일성 체제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러시아도 회복되었고 중국은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남한의 종북주의자들의 지원금으로 핵 개발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였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 소형화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실전 배치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군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만일 미사일을 쏘면 5분 내에 우리 대한민국은 불바다 숙대밭이 되고 맙니다. 지난해 8월 17일 한국으로 망명한 태용호 씨는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관하여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은 1조 달러,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며 김정은의 핵개발 정책을 포기시키느냐 마느냐 문제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다. 김정은 정권이 곧 핵무기다라고 그 본질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와서 보니 우리나라는 종북 좌파들이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고 그 조직과 세력이 막강해서 국정을 마구조리하고 있습니다. 불가사의 할 정도로 그 세력이 입법, 사법, 행정부와 언론계, 교육계, 기업까지 미쳤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외국 보도, 조작 보도가 없어야 하고 오직 사실과 진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사법기관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공의로 판결해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적용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애국하는 온 국민들은 단식이 절로 나오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력의 본질과 특성은 속임수와 거짓말을 상투적으로 하고 거짓을 그들이 목적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거짓 허위 날조 기만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런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라 하였습니다. 제 것으로 한다는 말은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본성이며 본질입니다. 거짓은 마귀가 사용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지어더라도 공공연히 거짓을 지어내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와 인격과 모든 삶에 고통을 주고 곤란을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위대하게 포장해도 성도들은 한눈에 보는 겁니다.
거짓말을 지어내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탄의 지배하려 있는 자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난국과 위기를 극복하려면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희망적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국하는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모이는 횟수가 크다 할수록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셀 수 없는 수많은 애국자들이 나서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애국하는 국민이란 모두 힘을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각성하지 못하고 대만하면 우리나라의 존립과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중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적화통일하려고 군사력 증강에 광문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 이 사악한 세력과 손잡고 있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종북 좌파들 그리고 부화 내동하는 자들이 무력하게 되고 그들의 도모가 허망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되기를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기도뿐 아니라 애국자들의 시위에 참여하여 외치는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풀어 도우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고 시위로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이겨주시기를 믿습니다. 기사와의 적을 베푸셔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온 국민이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저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가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처참한 결과를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울람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애국하는 사람들이 부르신 소리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눈보라가 쳐도 태극기를 들고 나서서 호소하고 있는 저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앞장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이렇게 복음으로 부흥케 하신 것은 만세 온 세계 만방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를 회방하는 악한 원수마귀, 시기 질투하는 원수마귀가 온갖 계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유린하고 있지만 결국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저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이셨고 그리고 유다 나라를 통해서 보이시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를 마치면서 현 시국에 관하여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지난 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 전체 회의에 출석한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이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활동과 국정수행 중의 발언을 참작해보면 박 대통령이 가진 원칙과 소신이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국민의 생활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제거하는 것 등을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순실로 말미암아 그러한 원칙과 소신이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무속적 성향을 가진 사이비 종교인 최태민이라는 사람과 친밀했던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온 국민을 아연실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은 감성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당면한 현실 상황을 분별하고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겨서 자신의 야심을 이루려고 하는 일부 정치인들 등의 작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하는 일에는 공과 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번 사태는 과오가 너무 커서 박 대통령의 공적을 모두 상쇄시킬만 하지만 그래도 냉철하게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안보 현실을 볼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공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열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 속에 지내온 사람에 대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고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고 방심한 결과로 국가 행정에 농락당하게 된 일은 심히 탄식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국가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통탄하며 진심으로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하여 관련된 사람들과 공무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거울과 경계가 되어 박 대통령에게는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지도자가 적화 통일의 야욕을 이루게 하는 수단인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자금을 갖다 바친 행위, 우리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중재사를 북한 당국에 물어서 결정한 행위, 사드 배치 반대 등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 등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실로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국민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서라도 이런 일들을 지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은 성들이 교회에 모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일로 내어 모든 삶이 가져야 할 삶의 대원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대원칙에 기반하여 제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 수행을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은 감성에 치우치 말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가를 이성으로 분별하고 처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이 본론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지만 앞으로 국민이 정녕 슬기롭게 행론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잘하게 하시옵소서. 국민의 뜻이란 말을 정권을 쟁취하고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사용할 뿐 실제로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이런 자들을 분별하여서 적극적으로 배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것을 삶의 대원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전하이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